인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계 취준생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3년이나 지연된 것이지만 이번 인천공사의 정규직 전환 결정 자체는 매우 잘한 일입니다. 지금 논란 가운데 정부와 공사가 확실하게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과 가짜뉴스를 엄정하게 구별해서 사회적 갈등의 증폭을 정리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사가 2017년 5월 12일 신규 채용자들의 다시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이후 신규 채용자들의 고용보장 요구와 동일 직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사가 확실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상시고용직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회사를 통한 우회로를 열어준 이 문제는 정부가 상시고용직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깨고 자회사를 통한 우회로를 열어준 데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지금처럼 청원경찰법을 적용해서 초기에 일괄적으로 적용했으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경비업법 개정이 되어야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정부와 공사의 두 가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먼저 2017년 5월 이후 채용자에 대한 공개 경쟁 채용 방침은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화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마땅히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탈락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공항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고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일 직군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또 알바하다 정규직이 된다. 취업길 막힌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가 되면 대상자들이 평균 3,300만 원을 받고 있는 지금보다 큰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연봉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보안 검색 요원이 되려면 꼼꼼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합격돼야 되고 또 국토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이번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은 기존의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고용 형태만 바뀔 뿐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는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직 채용 준비에 대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따라서 일반직 신규 채용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취업 자체가 어렵고 민간 영역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정규직 전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폭넓게 희망을 갖고 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안정한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으로
채용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조차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짜뉴스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